안녕하세요. 5분 특강 강의 조남철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식을 5억까지 무상으로 증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법상 명칭으로는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 특례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을 바탕으로 자녀에게 주식을 5억 또는 30억, 100억까지도 증여를 줄 수가 있는데요. 구체적인 세율이라든지 과표에 대해서는 다음 이어지는 시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적용 대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적용 대상은 법인사업자가 대상이고요. 개인사업자는 그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지는 거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는 주식이 없잖아요. 지분이라고 있죠. 하기 때문에 법인 주식을 지는 거고요. 혹시라도 개인 사업자인데 주고 싶다. 그러면은 법인 전환을 해야지 가능하겠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는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주식이 적용 대상이고 개인 사업자의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은 대상이 아닙니다. 지원 내용은요. 증여세 과세가액 5억까지는 0%로 세금이 없고요. 그다음에 초과되는 30억. 그러니까 5억까지는 세금이 없고요. 추가되는 30억에 대해서는 10%의 저율과세를 하는 거고요. 그 이상 되는 100억까지, 결국 5억 차이죠? 30억 차이죠? 100억까지, 그러면 65억에 대해 갖고는 20%의 저율과세를 매기는 겁니다. 결국은 5억까지는 세금이 없다는 것이고, 요건이 물론 충족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추가되는 30억에 대해서 10%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저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과표가 30억이 되면은요, 세율이 그렇기 때문에 이상 로부터 자, 중요한 사후관리. 7년 이내, 이것도 10년이었는데 7년으로 개정이 됐고요. 7년 이내에 다음 사유가 발생되면은 증여세와 가산세가 부과가 된다라는 내용인데요. 가업을 종사하지 않거나 휴업, 폐업, 그 다음에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그 다음에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미취임하는 경우, 또는 증여일로부터 7년 이내에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에 감면받았던 세액을 추징하게 되어 있고요. 유의사항은 뭐냐면은 창업자금, 다음 시간에 알아볼 창업자금 증여특례와 중복 적용이 안 되고요. 신고세액공제, 3% 이게 해당이 없고 연부연납도 안 됩니다. 그리고 가업의 주식을 받는 경우 기간과 상관없이 무조건 나중에 상속세,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은 상속세 과세가액이 합산이 됩니다. 즉, 지금 증여를 받고 10년 되면은 보통의 증여의 경우는 다시 기산이 되는데요. 이게 20년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지금 받은 주식에 대해 갖고 나중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이 된다는 부분이 있으니 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 배제가 되고요. 결국은 가업승계 주식 특례를 적용할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좀 저평가되어 있다. 하지만은 앞으로 고평가가 될 예정이다. 라고 한 기업에 적합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 사정에 맞춰갖고 신청할지를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 5분 특강 조남철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